처칠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글을 읽는 것도 서툴러 했으며 덧셈이나 뺄셈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공부를 못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처칠을 보고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망나니가 나왔다 라며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샌더스트 육군사관 학교도 3수 끝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입학 커트라인이 낮은 기병병과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입학 후에는 학과 공부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사관학교 전체 150명 중 8등으로 졸업을 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합니다. 처칠은 육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해군 장관 시절 처칠은 군함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어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키는 등의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은 육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해군 수뇌부조차 반대한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무리하게 강행시켰다가 영프 식민지군 포함 사상자 25만 명이라는 병력 손실을 냈으며 이는 영국군 역사상 최대의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 처칠은 해군 장관에서 해임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으며 이 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 시골로 내려가 수채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번외로 영국군 수뇌부가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문제는 지형이었습니다. 먼저 군함이나 상륙함이 들어가기에는 해안의 폭이 너무 좁았고 설사 배가 들어가서 상륙 작전이 개시되더라도 지형이 극단적으로 가팔라서 방어하는 쪽이 너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게 부과한 막대한 전후 배상금 징수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처칠은 막대한 전후 배상금을 독일에게 물리게 되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칠의 판단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연합국이 물린 막대한 전후 배상금으로 인한 독일 국민의 불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30일 비넨에서 돌아온 체인벌린은 한 장의 종이를 흔들며 독일로부터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 종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을 독일에 넘겨주는 대가로 독일의 총통 아도프 히틀러로부터 유럽에 평화를 약속받고 온 협정서였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은 나날이 커가는 독일에 대해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체인벌린이 들고 온 이 종이 한 장으로 영국 국민들은 안심을 했으며 귀국한 체인벌린을 개선 장군처럼 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칠은 취업과 전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서 체인벌린은 둘 다 선택했다 라며 비판을 하였는데 영국 국민은 처칠을 향해 전쟁광 아니냐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독일의 히틀러는 협정을 깨고 폴란드를 침공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처칠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면서 그는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고 그가 정계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영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이 수상에 오르면서 가장 힘을 쏟았던 것은 바로 국민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만약 내가 죽는다면 독일군은 내 시체를 집무실 의자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자신의 말대로 독일군의 폭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런던에 머물렀습니다. 처칠은 전시 총리로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영국 본토 항공전을 지도했으며 미국에게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깎아가며 무기 대여법을 통해 수많은 장비들을 받아 영국군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은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2세에게 기사 자기를 받았으며 1963년에는 미국 명예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BBC에서는 2002년 가장 위대한 영국인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대문호 셰익스피어, 지구의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 위대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해군의 자랑 넬슨 제독을 처칠은 당당히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처칠은 술 담배를 실컷 했음에도 불구하고 9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처칠의 장례식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조문사절을 파견했을 정도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씨가 조문을 갔으며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도 처칠의 부고 소식을 듣자 이제 영국은 더 이상 대영 제국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직접 군복 차림으로 처칠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평민의 장례식에 보통 국왕이 참석하지 않는데 이 전례를 엘리자베스
찰스 2세 여왕이 깨고 처칠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의 장례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처칠을 기리며 만든 윈스턴 처칠 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나도 처칠처럼 존경받았으면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함 중에는 처칠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2001년 3월 10일에 취역한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제31번함은 그를 기리며 윈스턴 처칠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구축함의 이름을 올린 사례입니다. 처칠은 2차 대전 연합국 지도자들 중에서 젊었을 시절 가장 잘생긴 지도자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사후 그가 2차 대전 당시 사용하던 틀리가 경매에 나와 한화 2,85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경매에 낙찰됐던 이 틀리는 세계를 구한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처칠은 군부대를 방문하여 톰슨 기관단총을 들고 중전부를 쓴 뒤 시가를 문 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미국 마피아들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를 악용해 처칠은 범죄자다 라는 뉘앙스의 선전비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처칠은 고양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조크라는 고양이는 처칠이 죽은 뒤에도 처칠 유족 및 공무원들이 계속 키웠으며 조크가 죽은 이후에도 조크의 후손들은 조크 2세, 3세, 4세로 물리면서 조크 6세대까지 계속 처칠의 집에서 대를 이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